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지역별 후보자들의 공약과 유세 현장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의정부 갑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후보와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 개혁신당 천강정 후보의 3파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연고로 공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세 현장을 김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녁 6시 30분 회룡역 사거리가 푸른색으로 물듭니다. 주민들에게 퇴근 인사를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후보와 지지자들이 모여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유세 차량에 올라 투표만이 이번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라며 반드시 투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부터 우리 국민들은 단 한시도 걱정 없이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요새 갑자기 2조 심판론이라는 걸 들고 왔습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앞서 저녁 6시에는 호원이동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가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 역시 퇴근 인사와 산책 나온 주민들께 인사를 나왔습니다. 전 후보는 주민들과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며 야당 대표 일당이 내세운 후보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일당이 되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파란 잠바 입혀서 의정부가라 그런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의정부에 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의정부 시민들 곁에 서 있습니다. 두 후보는 지역 연구를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박지혜 후보는 토박이가 아닌 사람은 의정부 대표 자격이 없다는 상대방 후보의 발언에 누구보다 지역을 잘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지역 연구를 운운하면서 의정부 지역을 토박이가 아닌 사람, 연고가 없는 사람은 의정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고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역을 잘 이해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충분히 의정부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후보는 지난 선거 때 이미 경험했다며 의정부와 아무런 연고가 없다면 의정부를 대표할 수 없고 나고 자란 의정부 토박이만이 의정부 시민들의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년 전에 우리는 이미 의정부와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의정부의 대표, 이곳 의정부갑의 대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훌쩍 의정부 시민들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오면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신당 천강정 후보는 1호 공약인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며 주민들 곁에서 조용히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과 2조 심판, 지역 비용고와 지역 연고라는 주제가 의정부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소영입니다. 포천 가평 선거구 여야 후보들도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한 표는 누구에게 향할까요? 선거운동에 나선 포천 가평 후보들을 이재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국 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집중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수 강세 지역에 이번에야말로 진보 정당의 깃발을 꽂겠다는 각오입니다. 3선 포천시장을 지낸 박 후보는 7호선 포천 연장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인물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두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닌 지역 발전 적임자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평과 포천은 새로운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부지런히 한 사람들이 유권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도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만나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곳 포천 가평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포천 가평에서 승기를 잡아 경기도 전역, 나아가 국민의힘 과반 승리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선된다면 의료개혁 등 정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는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그 대한민국의 미래 개혁 어젠다들을 저희 국민의힘이 여당이 또 책임 있게 안정적으로 좀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최영록 후보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 후보는 포천 내 드론 특화단지 조성과 사기죄 형량 2배 증가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6공화국의 낡은 헌법 때문에 여야가 대치하고 여야가 증오와 미움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개헌해서 제7공화국 시대를 열면서 이 낡은 헌법을 폐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큰 지금 이번 총선의 의미입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장에 나서는 시민들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동두천 양주 연천 갑선거구는 4년 만에 리턴 매치로 치러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민의힘 안기영 후보의 치열한 유세 현장을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 본투표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자들이 표심잡기를 위해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5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는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유권자들을 만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1호 법안으로 내세우며 양주발전 완성을 위해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경기북부의 중심, 일자리, 교통, 복지, 문화의 중심 양주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탈원에 나서는 국민의힘 안기영 후보는 차량 유세에 나서며 시민과 지지자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그동안 양주 발전이 더디고 낙후됐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입성하면 집권 여당의 힘으로 양주 테크노밸리를 판교처럼 만들겠다며 적임자임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이제 새롭게 발전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뽑아주시면 우리 양주시 바뀝니다. 은현면과 남면을 제외한 나머지 양주 지역이 포함된 동두천 양주 연천 갑 선거구. 13일간의 선거 레이스가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거운동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5일부터 이틀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 첫날 많은 시민들이 투표소를 찾았는데요. 의정부 을 여야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송산 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았는데요. 사전투표 현장에는 배우자도 함께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이 후보는 의정부 발전을 위해 힘껏 뛰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의 새로운 전승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도를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께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영섭 후보도 5일 오전 자금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 현장에는 캠프 관계자들이 함께했는데요. 투표를 마친 이 후보는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는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누가 의정부를 더 발전을 시키고 의정부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뛸지 이번 선거를 통해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백 시장은 오전 11시
포천 신북면 체육문화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소에는 백영현 시장의 어머니와 배우자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백 시장은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며 주민들 모두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지난 4일 포천 지역 첫 철도인 옥정 포천 광역철도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옥정 포천 광역철도는 서울 지하철 7호선 도봉산 옥정 연장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며 포천 지역 첫 철도입니다.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을 잇는 총 17.1km 구간에 정거장 네 곳과 차량 기지 한 곳을 설치합니다. 경기도는 이 철도가 개통되면 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국도 43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등 북부 지역 교통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지사는 그동안 철도가 1m도 없었던 포천에서 7호선 연장선이 곧 공사를 들어가게 돼 기쁘다며 며칠 전에 발표한 GTX 플러스 노선 중 G노선이 만들어지면 포천 송우에서 서울 논현까지 30분이면 가는 획기적인 교통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철도로 포천시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의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1 형사부는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범죄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나아가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경고할 필요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딸의 생일날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며 피고인은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0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광역의원 보궐선거로 경기도의회의 여야 동수 구도가 깨지는 가운데 후반기 의장 선출 방식과 관련한 규칙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지난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 의원이는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이달 16일에서 26일 열리는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인데요. 개정 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 단일 후보자가 나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다시 선거일을 정해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선거일 이틀 전까지 후보자로 등록하고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현재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총선 출마와 당적 변경 등으로 국민의힘 76석, 민주당 74석, 개혁신당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10일 치러지는 도의원 보궐선거 의석수는 3석으로 개혁신당 후보는 없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시 같은 의석수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평일 낮 시간대 진행한 음주 단속에서 7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주요 도로와 식당,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했는데요. 면허 취소 대상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2명, 면허 정지 대상인 0.03% 이상 0.08% 미만이 5명 적발됐으며 가장 수치가 높은 운전자는 0.184%였습니다. 경찰은 봄 행락철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불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경기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28마이크로그램보다 4마이크로그램 감소했습니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 같은 기간 평균 농도 39마이크로그램에서 15마이크로그램 줄었습니다.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일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이달 30일까지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위험이 높고 본격적인 영농 준비에 따른 불법 소각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31개 시군 기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산불 특별대책 기간 동안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와 논 밭두렁에서의 농산 폐기물 등 불법 소각 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한 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또 과실로 인해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연천 양주을 후보 남병근입니다. 제 공약은 먼저 동두천 미군 공여지 미반환에 따른 22조 특별 손실 보상을 추진하고 경기 의료원을 유치해서 공공의과대학 신설과 함께 의료복지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연천에 첨단 4차 산업을 유치해서 제2의 파주처럼 만들고 GTX 신호선도 연천까지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소멸 지역인 연천군의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2034년 세계 청소년 올림픽을 연천 원산에 유치해서 남북 공동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연 남면에 산업 단지를 활성화시키고 감악산 일대에는 관광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예, 지난 8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4년은 더 큰 도약, 더 큰 발전을 위한 그런 계기로 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경제입니다. 중첩 규제에 있는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칭 제3 롯데월드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쪽의 경제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우리 지역의 접경지역 특례 입학 제도를 만들어 신설해서 많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문화예술이 흘러넘치는 우리 동두천과 양주 그리고 연천을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